이번 시간에는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인데 하나가 비판단적 내용, 공감적 이해, 그리고 존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경청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자기 노출을 제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경청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고. 그럴 때 이 경청을 하는 과정에서 비판단적으로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판단적으로 들으면 내 생각을 가지고 저건 옳아, 틀렸어 이렇게 되면은 말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 생각 없이 무슨 이야기든 판단을 하지 않고 들으셔야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경청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경청을 하게 되면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면 존중이 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시 또 경청을 더 잘하게 되고,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해뒀는데 이해와 공감은 같이 가는 거고요.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되고 수용이 되면 존중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청의 핵심은 첫 번째 비판단적이어야 된다. 또 하나가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경청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딴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거고요. 그래서 비판단적이어야 된다, 이해, 그리고 존중. 그래, 위에 이 세 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경청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고요. 자, 판단적인 것과 비판단적인 거는 어떻게 다르냐. 자, 우리가 판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사자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고 가정하고 사회적 기준을 충족시키라고 요구한다. 고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한다. 정답을 부모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안다고 가정한다. 이런 것이고요. 다른 것이라는 가정은 이 상대방을 모른다고 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알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한다. 부모로서는 정답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비판단적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 비판단적인 태도로 대하셔야 됩니다. 옳다 그르다가 없어야 됩니다. 자,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내가 잘 들어볼게. 듣는 데 주력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증상의 겉과 속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은 이쪽 영역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매우 중요시하는 책이 이 DSM-5죠. 진단 내릴 때 쓰는 책,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러이런 말을 할 때, 이런이런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어떤 증상이고, 그런 증상들을 보일 때 이게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이런 걸 이제 써놓은 거죠. 그런데 이 진단을 내리는 이 책에는 사실은 겉모습만 기술하는 거죠. 겉으로 보는 그의 말, 아 저건 망상이야, 저건 환청이야, 가 그걸로 땡이에요. 그 이상 저 환청은 뭘 의미해, 저 망상은 뭘 의미해, 그런 건 없어요. 이 책 속에는. 그래서 상당수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훈련 받기를 겉으로 보이는 그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는, 그래서 아 저건 정상이다, 이상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건 훈련을 많이 받는데, 그 속마음을 물어보는 이거는 훈련을 별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겉보기와 속은 다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박이어서 제가 수박의 그림을 그려뒀는데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엉뚱한 말인 것 같은데 속에는 보면 지 나름대로의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환청도 그렇고 망상도 그렇고, 부모한테 겉으로 막 화내고 원망하는 것도 그렇고 등등, 겉으로 보기에는 당사자들이 집에 고립되어서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근데 속으로는 외로워하고 누군가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고 다 이런 거죠. 겉과 속은 다릅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해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앞에서 경청을 하는 이유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해에도 수준과 깊이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해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이해하는 게 진단적 이해예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게 치료적 이해고, 가장 깊은 이해가 공감적 이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단적 이해는 뭐를 가지고 진단을 내리느냐?
나의 지식을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전문가들 같으면 이런 DSM-5에 쓰여진 지식이라든지 정신병리학 지식이라든지 이런 지식을 가지고 당사자가 말을 하면 아, 저 말은 이런 말이군, 저건 망상이군, 과대망상이네, 뭐네, 아, 이렇게 내가 속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 부모님들도 이렇게 부모님들도 진단적 이해를 할 수 있죠. 아, 저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저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 아직도 많이 어리네, 아, 아직도 지정신이 아니네, 저게 한참 멀었네, 저래 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할 텐데, 이게 진단적 이해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만 아, 참 한심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 이거 진단적 이해. 그보다 치료적 이해는 이걸 말로 꺼내서 지한테 한다, 이렇게 내가 속으로만 짐작하는 게 아니라 말로 자네가 당신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환청이 있는 것 같으네요. 지금 그거는 피해망상이 있다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의심이 되고 그런다는 이야기네요. 이렇게 내가 판단했는 내 판단을 쟤한테 들려주면 이게 치료적 이해죠. 내 딴하는 쟤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로서도 네가 나이에 맞게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충고를 하는, 이것도 내 딴하는 도와주려고 하는 일종의 치료적 이해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공감적 이해는 뭐냐? 자, 기본 전제가 완전히 달라요. 진단적 이해나 치료적 이해는 내가 판단, 내가 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적 이해는 난 알 수가 없다예요. 뭐냐면 이런 게 이제 현상학적 태도라는데, 현상학적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는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이렇게 색깔이 보이지만 사실은 물리적 세계에는 색이라고 하는 건 존재 안 하잖아요. 우리가 물리학 시간에 배웠지만 파장만 존재해요. 긴 파장, 짧은 파장. 그런 게 우리 눈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색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에는 파장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걸 색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외부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반드시 나의 오감을 거쳐야 돼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단지 오감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거치면서 나의 기억과 대조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뭔가가 앞에 뭔가가 보였다. 아, 기억과 대조해 보니까 사람 얼굴이네. 누구 얼굴이지? 기억과 대조해 보니까 아, 엄마 얼굴이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이게 지각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은 반드시 나의 해석을 거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나한테 막 뭐라 하는데 아, 저 무슨 소리지? 들어보니까 아, 나를 칭찬하는 소리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막 하는데 아, 나를 욕하는 소리네. 이렇게 해석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욕하는 소리인데 어, 저 사람이 나를 되게 무시하네. 이렇게 되면 기분이 욕스러 나쁘고, 똑같이 뭐 야이 뭐 뭐라 막 욕하면서 이 개새끼야 갖다 니는 일을 따우러 하나 갖다가 하고 막 위에 막 호통을 치는데, 입에 거품 호통을 치는데 딱 생각을 하니까 야 나를 완전 개무시하네. 이렇게 되면 내가 열이 엄청 받을 거고, 야 저 사람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인데 보니까 오늘 집에 뭔 일이 있나? 지금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네? 이렇게 되면은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나의 해석에 달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내 남편을 안다, 내 마누라를 안다, 내 자식을 안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현상학적 입장에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해석한 그 사람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 거지, 나는 평생을 같이 살아도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 객관적인 실체를 알 길이 없다는 거. 왜? 내가 안다는 것은 반드시 나의 해석을 거쳐야 되니까. 나의 해석을 거치지 않은 거는 내가 해석을 거치지 않고는 판단 불, 그냥 해석을 거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앞에 뭐가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다, 요거 해석을 안 거친 거예요. 앞에 뭔가 보이는데 아, 엄마 얼굴이네. 해석을 거쳐서 엄마 얼굴이라는 걸 아는 거. 아, 엄마가 지금 웃고 있네. 해석을 거쳤으니까 웃고 있네를 아는 거예요. 해석을 거쳤으니까 화가 났네를 아는 거예요. 해석을 거쳐야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석했느냐만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자, 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의 어떤 말을 듣고, 아,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화가 났나 보다. 짐작은 할 수 있지만, 화가 났나 보다 하는 것이 나의 해석인지, 또는 진짜로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는 알 길이 없잖아요. 나로서는 나의 해석만.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화가 났나 보다인데, 나는 해석하기를 화가 났나 보다로 해석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내가 보기에 지금 당신이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화가 났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본인이, 예, 저 화난 거 맞아요. 라고 하면, 아, 화가 났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보셨어요? 아니, 표정이 이래저래서 화가 난 것처럼 보여서요. 아니, 저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잠시 인상 썼을 것 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 내가 잘못 봤구나. 내 해석이 틀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본인한테 물어본다. 나는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났나 보다, 저 사람이 어떤가 보다, 와, 지금 말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 엄청 기분이 좋은가 보다. 하지만 그런지 안 그런지 나로서 알 길이 없다. 요 자세로 듣는 요게 공감적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적 이해에서는 항상 제대로 안다는 것은 본인의 확인을 거쳐야 되죠. 자, 아까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하고 제가 구분해서 이해한 진단적 이해는 일방 한 번만 왔어요. 딱 와서 내가 듣고는 참 한심하네. 저 사람 화가 났네. 이러고 마는 게 이게 진단적 이해예요. 요 선에서 흔히 처신처리하기 쉬워요. 우리 당사자들. 친구하고 통화했는데 친구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네. 나를 무시하네. 그래서 친구가 한 게 그 순간에 딱 잘라버려요. 일방적으로 내가 진단적으로 이해하고 내 멋대로 이해하고는 딱 잘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왜 표정이 왜 그런데, 기분 나쁘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치료적 이해라고 보시면 돼요. 왔다가 내가 갔잖아요. 내가 보니까 네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네.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네 라고 갔잖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는 내가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게 뭐냐, 이해한다는 게 뭐냐,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의 경우에는 상당수 경우에 상대방한테 물어도 안 보고 내 혼자 속으로, 아, 그러네. 역시 저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이 내한테 잘해줄 리가 없지. 역시 그래서 딱 뭔가 지가 원하는 게 있어서 잘해주는 척 했던 거네 라고 입 꾹 다물고 내 혼자 그렇게 판단하고 탁 연락을 끊어버린다. 아니면 건성으로 대한다. 이렇게 내 혼자 판단으로, 아니면 그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수준에서, 내가 정말 친구니까 내가 말해주는 건데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사람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하고 내가 말해주는. 애한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 설득하는 것도 네가 나이에 맞게 좀 처신을 해라.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다 내 판단이 맞다가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내가 본 모습이 맞고 내 판단이 맞다가 들어있는데 입을 다무느냐 입을 열어서 말해주느냐 까지인데, 입을 다물어도 마찬가지고 말을 해도 마찬가지야. 내가 옳다가 여기 들어있다고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내가 한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로 가게 되면, 내가 딱 볼 때 저 사람이 기분 나쁜 것 같은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나로서는 알 길이 없지. 그럼 본인한테 물어봐야죠. 지금 기분이 나쁘세요? 방금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나를 그런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물어봤더니 본인이 네, 맞아요 하면은 맞는 거고 아니에요 하면은 거기에서 다시 또 돌아가는 거죠. 이게 공감적 이해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건 나는 모른다. 답은 지가 갖고 있다요. 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이제 공감적 이해다. 이게 속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진단적 이해를 한다, 치료적 이해를 한다는 것을 겉보기로만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고,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건 지한테 물어서 맞는지 틀린지 지가 답을 가지고 있다.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지가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흔히 보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 병에 걸려서 우리 당사자들이 지금 첩첩산 중에 어느 골짜기에 어느 동굴에 갇혀서 못 나오고 계속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아가 어디 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자가 도대체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소리를 이쪽에서 그렇게 지르는 거예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일로 와라. 계속 일로 와라. 너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라. 하는데 일로 안 오잖아요.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헛소리를 하는데 계속 갔다가 자기가 뭐 옆집 사람이 뭐 자기를 CCTV를 설치했느니 자기를 감시하느니 누가 뭐 어떻게 하느니 하고 하는데 네 제발 그 생각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이러고 있는데 애가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죠. 그러니까 쥐는 어느 동굴 속에서 쥐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계속 누가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 하는데 나는 누가 해치려고 하는지 나는 자세히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누가 니를 해치려고 하는데 윗집 사람이요. 내가 보니까 윗집 사람 뭐 점잖기만 하고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러고 말잖아요. 쥐가 왜 벌벌 떠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안 갖는다고요. 내가 지가 어디에 있는지, 지 마음이 어디에 가 있고, 지가 어디 가 있는지는 내가 알려고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내가 옳고, 니는 왜 엉뚱한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니 제발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약 먹고, 일찍 일어나고, 뭐 하고. 그래서 제발 좀 니 나이에 맞게 살아라. 요렇게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있는 대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가 어디 있는지 나는 관심이 없어요. 야가 어느 동굴에 갇혀 있는지 나는 그 동굴에 가볼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애를 어떻게 낳을 수 있느냐. 지가 어느 동굴 속에 갇혀서 뱅뱅 돌고 있으면 야가 도대체 어느 동굴에 들어가 있나. 내가 야를 좀 찾아서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내가 그 동굴로 들어가야죠. 그 첩첩산중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동굴로 들어가서 아 거기 있어 여기 있었네 하고 거기서부터 데리고 나와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 속꼽장난하는 거하고 비교하자면 뒤에 망상환청할 때 속꼽장난 이야기를 할 테지만 우리 속꼽장난에서는 자 모래 갖다 놔놓고 자 맛있게 밥 했어 이 밥 먹어 하고 주면은 아 또 먹으면 아 냠냠냠냠 아 맛있네 또 줘 이러고 놀잖아요. 이러고 놀면서 해서 뭐가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요렇게 되면 요게 지한테 맞춰서 지가 있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속꼽장난한다고 모래를 해가지고 갔다가 요 맛있게 먹어 내가 밥 했어 주는 데 갔다가 니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이게 지금 밥이가 이게 이래 되면은 이거는 개 있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기준에서 시작하려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내가 있는 내 기준에서 시작하지 말고 이러면 시작 자체가 안 돼요. 지가 있는 데서 시작해라. 지의 마음을 알고 지가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옆집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자 가장 기본이면 옆집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위험하다 어쩌고 대번에 그런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네가 안심이 좀 되겠노?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내가 만약에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게 어떻게 하면 저게 좀 안심이 되겠노? 만약에 옆집 사람이 혹은 날 자기를 몰래 지켜본다. 그럼 우리 집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할까? 집에 도어락이 안심이 안 되면 도어락을 더 몇 개를 더 닦아. 집에 커튼을 암막 커튼을 칠까? 뭐 방음 공사를 해서 안에다가 방음을 한 번 더 두를까? 아니면 좀 불안하면 우리 집이 딴 데로 이사를 갈까? 뭐가 이렇게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지 되죠. 애한테 맨날 갔다가 네가 소리도 안 들리는데 왜 너는 소리가 들린다 하느냐. 옆집 사람이 내가 볼 땐 사람들 점잖기만 한데 너는 왜 옆집 사람을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 말이 옳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지의 불편함을 어떻게 들어줄지에 초점을 맞추고 의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 그러면 경찰서에 당연히 같이 가줘야지 되죠. 신고하면 신고하라 해야 되죠. 수사 의뢰 하겠다면 하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들어서 미리부터 뜯어말리고 미리부터 또 안 뜯어말려도 돼요. 다 신고해도 되고 같이 가줘도 되고 경찰서든 어디든 같이 따라가주면 경찰들이 애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냥 지가 신고하겠다고 가면 경찰들한테 억수로 무시당하고 한심한 놈 취급당하고 오지만 그래도 부모가 쫓아가면 아무리 황당한 소리 해도 경찰들이 그렇게 함부로 애를 못 대해요. 그러니까 지가 경찰서 같이 가달라. 경찰서 같이 가주고 이 옆집에 항의하러 같이 올라가달라. 지가 항의하러 올라갔는데 쫓아가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비판단적이다. 판단적인 태도와 비판단적인 태도에서 비판단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해를 하는데 내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지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공감적 이해다. 그리고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과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해. 뭐가 존중이냐, 존중이. 뭐가 존중이냐라고 했을 때 자, 자신이 원하는 삶의 지향점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다 해서 자기 결정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늘을 나는 새에다가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부모가 자 당사자의 과업이 뭐고 조력자의 과업이 뭐냐 부모나 전문가의 과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하늘을 나는 새에다가 비유하자면 새의 이 양날개에 힘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양날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날 때 하늘을 날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가 능력. 우리가 사회에 다시 적응하고 잘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하나가 능력이고 또 하나가 기회고 능력과 기회인데 이것을 한편으로는 스스로가 능력을 갖추려고 해야 되고 스스로가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부모가 이걸 도와주는 거죠. 지가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뭐 학원비를 대줘야 되면 학원비를 대주는 거고 교육받는데 이런 데 데리고 다녀야 되면 데리고 다니는 거고 이렇게 능력을 지가 능력을 잘 갖출 수 있게 도와주고 지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부모가 도와주고 이런 거는 제가 아까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집 자체가 일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되지만 집 아닌 밖에도 지가 좀 숨 쉴 만한 곳이 있는가 좀 갈 만한 데가 있는가 찾아주는 이런 걸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건 부모가 도와주는 거지만 이 새로 따졌을 때 날개에 힘을 붙여주는 거는 스스로도 노력하고 부모가 도와줘야 되지만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북쪽으로 갈 거냐? 남쪽으로 갈 거냐? 동쪽으로 갈 거냐? 이거는 지가 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지 인생이니까.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지향점을 정하는 건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다. 이게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큰 목표를 정하는 거. 어떤 인생을 살 거냐? 공부하는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음악하고 그런 인생을 살 거냐 하루 종일 놀러 다니는 인생을 살 거냐 책 읽는 인생을 살 거냐 뭐 어떤 인생을 살 거냐 하는 건 지 인생이니까 지한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작게는 오늘 하루 아침에 눈 떠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이거를 결정할 권리가 지한테 있다. 지가 어떤 옷을 입을까 이 권리가 지한테 있다. 이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기 결정권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보자면 자기 결정권의 핵심은 두 가지. 하나는 몸. 내 몸을 어디에 둘 거냐.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내 몸이 오늘 집에 있을 거냐 여기 올 거냐. 내 몸이 일어서서 있을 거냐 누워 있을 거냐. 요거 내 몸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또 하나 내 시간. 내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내 시간을 잠자는 데 쓸 거냐. 텔레비 보는 데 쓸 거냐, 노래 부르는 데 쓸 거냐, 공부하는 데 쓸 거냐. 내 시간은 이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몸과 내 시간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있다.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부모는 부모한테 있는 거고 애는 애한테 있는 거예요. 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지 몸을 어디에 둬야 될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달성할지. 이거는 지한테 달려있다. 이거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게 이게 존중이에요. 존중한다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준다. 이게 존중이고 이것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지 몸을 어떻게 할 건지는 지 권리다. 지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지 권리다.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게 존중이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지향점을 향해 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조력자의 과업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조력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지 인생이니까 지한테 맡겨줄 줄 아는 것. 그게 존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에게 경청을 하시는 이유가 경청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해가 된다. 내 식으로 이해하는 거 말고 진짜 지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되면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수용이 되고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허구한 날 윗집 사람 원망을 하고 허구한 날 겁에 벌벌 떨고 있었구나. 수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존중이 되고 존중이 되면 다시 경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이제 그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환청과 망상을 경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자기 거부, 불편한 자기 경험이다.
결국 환청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지 속에서 올라오는 지 목소리예요. 사실은 지가 나가 죽어 라고 할 때 내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가 죽어라는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너는 정말 왜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이냐. 내 안에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목소리가 목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떠올라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넌 왜 하는 일마다 그래 하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계속 내가 나한테 막 투덜거리고 화를 내는 소리가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런데 이거를 그래 맞아. 그래 내가 참 그러네. 이렇게 내가 인정을 하면 이게 생각으로 들 텐데 이거를 내가 인정을 안 하고 자꾸만 외면을 하면 나중에 이게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무시하고 외면했던 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인정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감정과 욕구들이 있으면 이것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돼서 나한테 들린다. 이 환청이 한 사람 목소리만 들리는 거 아니에요. 보통 한 너댓 명, 많으면 열 명 이상의 목소리가 들려요. 목소리가 다양해요. 자, 그래서 가족이 환청에 대처하는 방법은 환청을 당사자 내면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들어야 한다. 가족과 전문가는 당사자 스스로는 환청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 해서 망상을 설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했죠. 환청이 어떤 상황에서 들렸는지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물어줘야 한다. 당사자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줘야 한다. 환청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물어줘야 한다. 그 기분을 이해해주고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줘야 된다. 왜냐면 환청이라고 해서 헛게 아니에요. 환청으로도 욕먹으면 기분 억수로 나빠요. 사람한테 진짜로 욕먹은 거하고 똑같은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 라고 해서 진짜로 밖에서 욕 퍼지게 먹고 들어온 애를 대해주듯이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방에 있으면서 욕 퍼지게 먹고 거실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망상도 마찬가지인데요. 망상에 대처하는 방법도 먼저 첫 번째 구분. 이건 환청도 마찬가지고 망상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류의 증상이 다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무조건 구분을 해야 된다.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그럼 뭐가 위험한 거냐?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생명에 관계된 건 위험한 거다. 생명에 관계된 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적극적 대처라고 하는 건 경찰에 신고한다. 안 되면 강제 입원시킨다. 이게 적극적 대처예요. 위험하지 않은 망상은 이거는 내버려 둔다예요. 사실은 위험하지 않은 증상은 약 꾸준히 먹고 있으면 돼요.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약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심리 상담 받으면 더 좋고 교육 받으면 되고 부모가 잘 지지해 주면 되고 이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증상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증상은 사실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하는 거예요.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기가 막 펄펄 난다. 지금 연기가 막 펄펄 나면은 쫓아가서 뭐를 해야 되느냐? 불난 데를 찾아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기가 펄펄 나는데 연기 안 나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게 이 방에서 막 연기가 펄펄 나서 창문 밖으로 연기가 막 뿜어져 나가는데 밖에서 창문 밖에서 연기 안 나오게 온 틀어 막고 막 창문 밖에 스카치 테이프로 막 창문 온 창문 도배하고 연기 안 빠져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으면서 치료한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불난 데를 찾아서 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증상이라고 하는 건 연기에 불과하다. 증상은 화재 경보기에 불과하다. 힘들다는 소리다. 이런 거예요. 뭔가가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환청으로 들리는 거예요. 뭔가가 내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니까 망상을 갖는 거라고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믿고 왜? 현실이 나한테 만족스러우면 상상의 세계를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도 현실이 만족스러우면 공상 같은 거 별로 할 필요 없어요. 현실 세계를 살면 되는데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종종 우리는 공상에 빠진단 말이에요. 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야, 이 복권 어디다 어떻게 쓸까? 그다음 내가 직장에서 내가 승진을 해서 저 사람이 내 밑에 부하 직원으로 내 조진다. 작살낸다. 저 가만 안 둔다.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억울한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현실이 즐거우면 우리는 현실 속에 살지
상상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괴로우면 공상에 들어가죠. 현실이 무지무지하게 괴로우면 공상이 사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상이 현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은 이건 헛개비고 현실은 인정할 수 없고 나의 공상이 현실로 착각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게 망상이고 그런 게 환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청과 망상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를 의미하느냐?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다. 괴롭다를 의미한다. 그럼 현실이 어떻게, 현실의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고 어떤 부분이 괴로우냐? 그 모든 힌트가 그의 환청의 내용 속에 들어있어요. 환청이 뭐라고 하더냐? 나한테 나가 죽어라 하고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다. 어떤다, 어떤다. 환청 그거 다 기록해라. 잘 기록했다가 엄마한테 좀 이야기 좀 해도 이렇게 환청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 안에 지가 현실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힌트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망상도 어떤 망상인지 잘 들어보면 망상이 단순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해요. 망상이 보면 그 안에 등장인물도 많고 그 안에 하나의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게 그래서 그 망상에도 여러 등장인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핵심인물도 있고 주변에 똘마니들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 망상 이야기도 잘 들어봐야지 돼요. 이렇게 잘 들어보고 전부 다 우리 필요하면 우리 저희 상담할 때 망상 도표 그리라 해요. 조직도. 회사의 조직도 그리듯이 망상 안에 회장님 있고 밑에 똘마니 있고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저 다 물어보면 뭐 다 있어요. 거기에 자기들끼리 이름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환청도 스스로 자기 환청에 이름도 있고 뭐 나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안에 모든 힌트가 다 들어있는데 그거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없애려고 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기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기 펄펄 나니까 내버려 두고 그 이야기 잘 들어봐야 불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 텐데 지가 이게 도대체 뭐를 해결해줘야 이 소리를 안 할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을 끄는 데 주력해야지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한 망상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만 위험하지 않은 망상은 자신의 생각과 망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격려해줘야 되고 불편한 감정과 좌절된 욕구에 관심을 두고 경청해야 된다. 감정과 욕구가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안에 불편한 감정이 있다. 화가 난다. 불안하다. 두렵다. 공포스럽다. 가 있으니까 망상도 환청도 올라오는 것이고 좌절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남들한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무시당하고 살고 내 인생에는 드디어 아무런 희망도 없고 뭐 또 돌파구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과대망상도 생기고 피해망상도 생기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잘 들어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경청을 하는데 어떻게 경청을 하느냐.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 이야기처럼 생각하면 호기심을 느끼고 관심을 갖고 들어줄 수 있다. 우리가 드라마 보잖아요. 드라마 보면 등장인물들이 있고 몰입해서 보고 그러면 하루 종일 드라마 보는 게 취미여서 드라마 본 사람은 가족들 만나거나 친구들 만나면 드라마 이야기할 거잖아요. 아침에 그 연속극 봤나 봤다 하면 갔다가 그래 뭐 어쩌고저쩌고 나쁜 놈이 어쩌고 서로 간에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드라마 봤더니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사자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지는 머릿속으로 그 하루 종일 지방에서 그 망상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망상에서 등장인물이 자기를 이렇게도 괴롭히고 저렇게도 괴롭히고 그러면 자기는 대처 방법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글로서 막 어떤 사람 글로서 쓰면은 내가 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한다 생각해서 글로 막 쓰기도 하고 말로 막 어떤 말을 하기도 하고 해서 저쪽 세계에 자신의 명령을 전달하기도 하고 자신의 경고를 보내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보냈으면 밖에 나와서 엄마를 봤을 때 엄마한테 그 이야기 할 거잖아요. 저쪽에서 나한테 지난번에는 그냥 말로 협박하더니 이제는 뭘 보내왔더라. 뭐 이렇게 이제 뭘 보내왔던데. SNS상으로 유튜브에 댓글로다가 뭐 이렇게 써놨던데. 뭐 나를 갖다가 곧 우리 집에 쳐들어온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제 연속극,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연속극 열심히 보다가 나와서 연속극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망상에 빠져 있다가 나와서 지금 망상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나, 아, 그 댓글이 어떻게 왔던데, 아, 그 뭐라고 왔던데, 뭐, 한번, 나도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그런데 이게 뭐 드라마는 드라마인데, 지가 주인공인 드라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들어주다 보면 드라마의 내용이 바뀌어요. 허구한 날 도망다니고 찌질이로 하던 드라마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러더니 자신의 위치가 바뀌어서 이제는 남들이 자기한테 쩔쩔매고, 피해망상에서 과대망상으로 바뀌는 경우 흔히 있어요. 피해망상에 있을 때 맨날 겁내서 절절매다가 과대망상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큰소리 쳐요. 지가 안에서 막 호통치고 명령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남들이 자기한테 절절맨다고 느껴요. 이게 망상이 이야기를 쭉 들어주다 망상이 어제의 망상과 오늘의 망상이 같지 않아요. 환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다라고 생각 아니에요. 드라마 어제 본 드라마하고 오늘 보는 드라마하고 스토리가 다르잖아요. 환청도 망상도 어제의 환청과 오늘의 환청은 달라져요. 망상도 달라져요. 스토리가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왜 못 들어주느냐. 부모나 전문가의 불안감 또 가치 기준 기대 수준 등으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망상을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의 치료진들이 들어주지 말아라고 하니까 들어주면 병이 심해진다니까. 그런데 올해도 필요 없어요. 석 달, 넉 달만 들어주면 대번에 와 이게 들어 왜 들어주라고 들어주면 석 달, 넉 달이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환청도 망상도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지 혼자서 속으로 끙끙대느라고 얼마나 고생스러웠을 건지 아무도 안 들어. 이게 혼자서 끙끙대는 게 제일 문제를 점점 더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남한테 말할 때가 있으면 문제는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들어줘야 된다. 부모님이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줘야 되고 아니면 상담자한테 붙여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 그런데 탈딱되겠는 게 상담자들도 들어줄 줄 아는 상담자가 열에 한 명도 안 돼요. 왜? 책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도 책에서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들어주지 말아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대구대학교 교수가 돼서도 10년 세월, 20년 세월 안 들어줬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외국 자료들을 보고 등등 하니까 아니네. 들어주라 하네. 최근의 추세가 논문들이. 그래서 들어주기 시작했더니 불과 석 달, 넉 달 들어줬더니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환청도 망상도 내용이 바뀐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뀌더라. 그 안에 등장인물이 계속 자기를 공격만 하던 등장인물이 자기를 한테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바뀌는 사람이 생기더라. 이런 것이고 현실로 나오기 시작한다. 예로 처음에는 망상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점차 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아지기 시작한다. 무슨 말이냐면 망상 이야기만 계속 하던 놈이 망상 이야기하다가 현실 이야기하다 들락날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게 하여튼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경청만으로 부족하다.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 해서 어떤 환경 변화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욕구 좌절과 불편한 감정을 초래하는 환경적 자극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서 제거해야 된다. 욕구 충족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자, 반드시 욕구 좌절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바깥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돼야 된다. 제가 비유로 뭐라를 비유하느냐면 망상, 환청 이런 걸 저는 하여튼 속꿉장난, 속꿉놀이에 비유하는데 애가 지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지금 인형놀이, 속꿉놀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 재밌는 게 없으면 지 혼자 속꿉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야 우리 좀 더 우리 통닭 먹으러 갈 건데 니도 통닭 먹으러 갈래? 아니면 니 놀래? 하고 우리 통닭 먹으러 간다 하면 지 인형놀이 하다 말고 나도 갈래? 하고 뛰어나온단 말이에요. 뭐냐면 부모하고 만났는데 가족들하고 만났는데 재밌는 일이 생기고 지한테 신나고 즐겁고 지를 격려해주고 뭔가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부모하고 같이 다닐라 하지 망상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 욕구 충족이 가능하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지 안에 들어가서 환청 듣고 망상 속에 빠져서 지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들어주십시오. 지가 환청 망상에 빠져 있으면 아 현실 세계가 지한테는 재미가 없구나. 현실 세계가 지한테는 괴롭고 힘들기만 하구나.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신나게 즐겁게 지 욕구가 충족되게 해줄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현실 세계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잘 경청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자, 가족 환경과 이웃 환경과 직무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데 특히 가족 환경은 무조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일 가까운 환경이니까. 집안에서 활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집에서 얘가 잘 지낸다, 못 지낸다. 자, 집에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얘가 밖에서 힘들면 집으로 들어와요. 집에서 가족들이 잘 받아주면 집에서 풀어져서 다시 밖으로 나가는데 가족들이 잘 못 알아차리고 잘 못 받아주면 지방으로 틀어박혀요. 지방에 있어도 부모들이 계속 화를 내고 등등 하면은 컴퓨터 속으로 빠지고 스마트폰으로 빠져요. 이게 가상의 세계예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드디어 환청 망상으로 빠져요. 상상의 세계로 가요. 그럼 좋아지면 나올 때도 그렇게 나와요. 환청 망상하던 놈이 컴퓨터 게임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좋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하루 종일 하던 놈이 지방에서 편안하게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있으면 좋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거실로 나오면 거실이 안 나고 지방에만 있던 놈이 거실로 나와서 부모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테레비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하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얘가 지방에서라도 편안하게 있게 할까? 지 거실에 나와서 부모가 있어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할까? 지방에만 안 있고 어떻게 하면 자주 부모한테 옆으로 오도록 만들까?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집에서 부모하고 관계를 더 좋게 무조건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좋아지는 기반이 두 가지 하나는 약 하나는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좋게 하면은 무조건 애는 좋아진다. 그래서 가정 환경은 무조건 지금보다 더 좋게 바꿔야 된다. 이게 앞에도 이야기했던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부부관계 좋게 하고 부모님들끼리 사이 안 좋은 집이 수두룩해요. 다 젊은 시절에 남편 속썩였다 뭐했다 해서 내가 같이 살기는 하지만 말 한마디에 제대로 안 하고 사는 집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자식 낳게 하려면 그 마음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화났던 마음 풀고 남편하고 사이 좋게 지내야 자식 병 낫습니다. 이야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누라 꼴보기 싫어서 계속해서 밖에만 돌아다니다가 정년퇴직하고도 계속 밖에 친구들만 만나고 다니는데 이거 마음 풀고 부인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가족들을 챙기기 시작해야 애 좋아집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서로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서로가 솔직하게 대화하고 이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망상과 환청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망상과 환청을 없애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약 먹고 상담받고 부모가 잘해주고 그럼 저절로 없어져요. 이거를 이 망상 환청 안 없어진다고 이거 약으로만 잡으려고 하면 애를 완전히 약에 쩔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는 게. 그래서 망상과 환청 그러니까 망상과 환청이 있으면 안 돼 하니까 이거를 없애려고 약을 세게 쓰는 거예요. 있어도 괜찮아로 가야 돼요. 괜찮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건 뭐 그렇게 대수라고. 위험하지 않은 망상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은 환청은 틀어도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 속꼽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망상과 환청을 없애려 하지 말아야 한다. 망상과 환청을 그의 속마음, 불편한 감정과 좌절된 욕구, 인정하기 싫은 감정과 인정하기 싫은 욕구를 이해하는 통로로 삼아야 한다. 그 다음 자기 노출, 자기 개방을 격려해야 한다. 경청해야 한다. 경청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족관계가 변해야 한다. 당사자를 대하는 가족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 가족 내에서의 당사자의 지위와 역할이 변해야 한다. 자, 그 다음 이웃 환경과 직무 환경이 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 전학을 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 이런 것들. 당사자에게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대상, 타인과 소속 집단이 있어야 된다. 뭐,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에서 비주장성의 문제와 침습적 반추 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고요.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으로는 비판단적 태도, 공감적 이해, 자기결정권 존중이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환청과 망상을 경청하는 방법 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응답을 제가 받겠다 했는데 못 받고요. 10분간 쉬고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